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녹화를, 두 번째인가요? 어쨌든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술 준비. 예. 코딩 검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획 무척 중요하죠? 기획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시작은 그 절반이라 하였습니다. 예. 잘못된 기억을 하면은 이제 코딩을 이제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제 두 배를 더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개발하는 데 앞서서 이제 기획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잠시 이제 생코 PC방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라한사가 신입 풋내기 프로그래머인데 이제 코딩을 잘못해서 이제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지고 치킨집 대신에 이제 PC방을 차려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이제 PC방이 지금 그게 경쟁이 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 PC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가정, 생코 PC방 가정을 하면은, 이제, 생코 PC방을 차릴 것이고, 요금은 10초당 100원. 이제, 뭐, 그 정도 하겠고,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10초당 100원씩 올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로 관리 로그인을 해야 되겠고, 자리가 이제, 한 50석 정도 되겠고, 뭐, 이제, 네트워크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뭐, 그런 거, 메시지가 뜨겠고, 사용 종료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현실의 내용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코드 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먼저 하기 앞서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회원 정보가 있는 그 프로그래밍이 생각이 나잖아요. 가지고 먼저 회원 객체를 그 자바에서 배운 회원 객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고 순번이랑 아이디, 비밀번호, 패스워드, 전화번호, 마일리지, 나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자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클립스를 키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만들어 봅니다. 모델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멤버 패키지를 멤버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멤버 클래스 나와라. 자, 그러면은 private 순번 num private id string id 비밀번호 필요겠죠? password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private int 나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또 필요한 건 뭐가 있었죠? 전화번호 마일리지 필요하네요. 예. private int mileage private string phone number.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private를 해 주는 이유는 캡슐화라고 하는데 예. 이고잉님의 자바 강의에서 캡슐화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슐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getter setter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general getters and setters가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시냐고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에서 이제 소스로 들어가시면은 generate getters and setters가 있습니다. 가지고 단축키로 alt shift s죠. 그걸 누르셔 가지고 이제 getter와 setter 만들겠다. 아주 셀렉트로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바 객체의 속성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게터 세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탭을 만들어가지고 이 객체와 이제 탭을 DB와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델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이거는 저의 DB인데요. 여기다가도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예. 멤버가 이미 있지만 이제 멤버 테스트를 만든다고 치면은 num number id password 마일리지 전화번호 phone 똑같은 이름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빠졌죠? 아, age가 빠졌네요. age 예, num은 int
이제 주키 프라이머리 키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인트 또 패스워드는 바차 한200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암호화가 들어가거든요. 마일리지 인트 폰 바차 20. 네, 그다음에 에이지 인트 주시면은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테이블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에다가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